예. 그러니까 더 좋지요. 제가 더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더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오전에 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암 고치는 거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 걸렸다고 죽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옆구리 자꾸 만져보지 마세요. 그거 만져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예. 만져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백혈구 좋아지도록 즙을 한컵더 마시죠. 그죠? 예. 미국 사람은 아주 표정도 잘하네요. 지금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은 훨씬 악화시키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건강을 지키기가 훨씬 쉽도록 만들어놨어요. 건강을 악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건강을 악화시키려고 하면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몇 년을 삶아 드셨어요? 70년 동안 한 끼도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삶아 먹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만약에 이게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다 고등고시 다 패스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70년 동안 열심히 하면 안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결국 자기 몸 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죠? 축하합니다. 예,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는 거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이 생긴 당뇨병을 또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예, 뭐 리셉터 얘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왜이 리셉터가 안 열리나? 지방 때문이다. 근데 바짝 마른 사람은 또 해필 지방이 거기에 왜 있어요? 그게 앞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이라는 게 보면 엄청 연구를 많이 한것 같지만 실속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하버드 의대생, 예, 의대 공부를 하다가 때려치워버리고 법대로 바꿨어요. 하도 답답해서. 왜냐하면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젊은 청년 아니에요, 그죠? 젊은 청년이 의대생이 병에 걸렸는데 희귀병이라네요. 무슨 몇백만 명 중에 한명 걸릴까 말까 한 심각한 희귀병이 걸렸는데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세 개씩이나 영어로 썼는데 스펠링이 하도 길어서 나는 그 도저히 혀가 안 돌아가서 따라 읽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예. 이게 걸렸는데 하버드 의대가 총동원돼서 다 연구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 학생에게 너는 할수 없다. 평생토록 이거하고 싸우다 불구로 죽는 수밖에 없다. 아, 글쎄, 그게 처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학생은 법대, 참그 의대 자퇴해버렸어요. 내가 이걸 배워서 뭐 하냐?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의사가 한들 내 병을 못 고치네. 누구한테 병 고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자퇴해버렸어요. 자퇴하고 법대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래,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이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학생은, 뭐 교수님이 그러니까 뭐 포기할 수밖에 대책 없잖아요. 자기는 포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알아보다가, 이제 저를 알게 됐어요. 우리 벌곡에 왔습니다. 벌곡에 와서 3주 하고 나서 깨끗이 좋아져서 지금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멀쩡해졌습니다. 이게 봐요. 세계에서 탑클래스가 하버드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이거 그냥 사형선고 아니에요. 그죠? 사형선고 냈는데 우리 거기 와서 3주 동안 처음에 왔는데요. 저쪽 구석에 앉아서 삐딱하게 앉았어요. 내가 그래도 하버드 의대를 나온 사람이야. 당신이 뭐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마한테 붙들려 억지로 오긴 오지만 기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접을 묻고 해보니까 자기가 차츰차츰 달라지는 걸 느끼겠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와서 앉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 3주밖에 안 걸렸어요. 한 달도 안 됐다고요. 3주 만에 끝났습니다. 다 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던 병이에요.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허풍 아니에요. 그죠? 너는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의대 교수가 너는 죽었다. 이게 그냥 사형선고 내린 거예요. 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기 의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의학에 의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났어요. 예? 저는 의학에 의자도 모릅니다. 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쥐꼬리만큼 조금 압니다. 그분 조금만 알아도 그 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만큼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꾸 옆구리만 만지면 되겠습니까? 예? 옆구리 아무리 만져봐야 쓸모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아, 그래요? 그래야 작아졌나, 커졌나, 그거 알아보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알아볼 것도 없이 그건 없어집니다.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봤잖아요. 그죠? 이건 바이러스예요. 저항력만 좋아지면 되고, 우린 지금 계속 저항력 좋아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항력 좋아지는 방법. 해독. 그죠? 해독. 해독하는 즙을 계속 마시고, 또 관장을 해서 안에 있는 독을 빼내고, 피가 맑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언제 맑아지느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 얼마나 여기에 죗덩어리를 많이 이어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 녹아나가는 건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끝나면 피가 맑아지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피가 맑아지면 그러면서 우리가 비트즙, 예? 민들레즙을 계속 먹으니까 그 속에서 칼슘이 대량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저항력은 좋아지게 돼 있고 저항력 좋아지면 그 안에 세균을 제발 좀 그 안에 좀 살게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절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균 없으면 염증 없고 염증 없으면 암은요 그날로 사라집니다. 예, 암은 암세포 때문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거기서 살고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려고 내 몸이 만든 세포가 암세포다. 암 악성종양은 이름을 잘못 지은 거다.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특공대예요. 특공대. 특공대를 놓고 도둑놈이라고 지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놈 아니에요. 그죠? 내 귀한 아들이라고. 그죠? 예.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들은 우리는 생생합니다. 지금 그죠? 생생한데 이게 이제 마치고 집에 가서 한 열흘쯤 되면 들은 건 귀에 가물가물 사라지고 나서 저쪽 어떤 사람이 암이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펄쩍 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걸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 공부한 거를 집에 가서 메모했던 걸 펴놔놓고 오늘도 들다보고 내일도 들다보고 모레도 들다보고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 사라는 책 있죠? 무슨 책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그리고 치료봉사, 이 책은 우리 필독서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책 다음으로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이걸 읽으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그 책을 읽으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 강의 듣기 전에 그 책을 읽으면 그게 책이 별로 그냥 소설책처럼 무미건조하게 지나가지만 강의 듣고 난 뒤에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하면요, 의미가 다르게 옵니다. 이제 보입니다. 볼 눈이 생겼고 들을 귀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예, 내년에 제가 여기 올지 모르지만 오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발전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년에 오면 그때 가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늦어야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예, 만약에 내년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이 아직도 김치 먹는 사람이 있다면 어제 배울 가요. 예? 그거 곤란해요, 그죠? 예, 내년에 와서 이게 현미경 가져와서 피검사 해보면 거짓말 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죠? 또 피검사 안 하려고 또 참여 안 하려고 그죠? 예. 예. 여기 지금 당뇨병은 당뇨를 하기보다는 췌장에 있는 요 랑겔한세섬 안에 있는 베타 세포가 굶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증세, 그죠? 베타 세포가 굶어 죽었다는 증세가 당뇨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요 췌장 세포를 요렇게 굶어 죽은 거를 요렇게 정상으로 만드는 일,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다. 당을 조절한다는 생각은 이제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세요. 예. 보리밥이 좋다는 얘기가 도무지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답답하면 쌀밥은 안 좋고 보리밥은 좋대요. 쌀밥이나 보리밥이나 먹으면 당으로 바뀌어가지고 흡수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보리밥은 쌀밥보다 당이 적어요. 아, 그러면 쌀밥을 적게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당이 적을 거 아니에요. 왜 해필 보리밥을 찾아서 저 산속까지 한국에 가면요. 보리밥 먹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차 타고 한 시간씩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초가집에 그것도 문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초가집 속에 들어가세요. 꼭 그거 먹을 때는요.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거 있잖아요. 무청 된장 넣고 끓인 거 있잖아요. 꼭 그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 막 그걸로 배를 잔뜩 불리고 배를 불룩하게 오면 당이 안 올라간대요. 그거를 당을 조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거 당뇨 교실에 가면 그거 배워요. 당뇨 교실에 가면 그거 배우는 거예요.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 예. 과일은 당이 많으니까, 그죠? 먹지 마라. 당 없는 걸 먹어라. 당 없는 거, 뭐가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아요, 집. 여기 집 알죠? 벼 다 걷어내고 집 있죠? 소처럼 집을 먹으면 당이 없어요. 그러면 당뇨 없어지나요? 그게, 이걸 과학이라고 말하고, 이게 이렇다면, 이건 정말 이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예, 만화 같은 얘기예요. 진짜 과학은, 원인을 살펴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과학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췌장에 있는 요 세포 죽은 세포를 이렇게 살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 혈관에 막힌 거 혈관에 막힌 게 뭐예요? 석회 또 하나 혈전 두 가지예요. 석회 녹이는 방법은 레몬 부지런히 먹고 녹즙 먹으면 녹즙에도 채소에도 유기산이 많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유기산의 종류 매우 많습니다. 이제 여기 뒤에 나올 텐데
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그 유기산들이 들어가면 혈관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든지 인체에 필요 없는 모든 물질은 싹 녹여서 깨끗하게 청소 다 하면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혈관에 들어가는 피가 영양이 충분하다. 좋은 영양을 가지고 있다. 좋은 영양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피 속에 뭐가 많아야 돼요? 칼슘이 충분해야 돼요. 그죠? 피 속에 독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예. 요런 피를 가지고 있다면 이 피가 거리로 흘러들어가면 저 췌장세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는 본인이 느껴보면 알아요. 우리는 상상해봐요. 저게 다 굶어 죽었는데 언제 혈관을 청소해가지고 언제 저걸 세포를 언제 다 재생시키겠느냐. 간감한 얘기 같지만 인체에 일어나는 현상은요. 그냥 기적입니다. 기적.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9살 난 아이가 그 아이는 날 때부터 당뇨를 한자란 말이에요. 이거 누구 문제였어요? 엄마 문제였다고. 엄마 문제로 날 때부터 당뇨가 됐었는데 이 아이가 9살 되기까지 계속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두 번씩 맞았는데 맞으면서 9살까지 컸는데 9살 때 그때 돼서 불과 4일 만에 당이 정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과일즙을 대량으로 마시고.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당뇨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한 그 내용과 이걸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반대예요. 당을 적게 먹으려 했는데 최대로 많이 먹었습니다. 과일 먹지 말라 하는데 과일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평생토록 해도 못 고칠 당, 불과 4일 만에 정상됐습니다. 예.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체 세포, 이거는요,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우리 세포가 저렇게 다 파괴됐다 할지라도, 드디어 내가 이 근본을 알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고, 회개하고, 정말로 몸에 나쁠 거 하나도 먹지 않고, 지금부터 이걸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치주신 거예요. 저 세포를 오늘 5개 고치고 내일 5개 고치고 그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불가능한 거. 불과 4일 만에 정상으로 됐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예. 이런 일은 이 아이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전 이걸 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 하나가 뭔가 하면, 한 군데 좋아졌으면 기뻐하라. 예.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예요. 예. 이걸 한국 사람들은요, 무슨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지 기다려요. 아직은 이건 아니야.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좀 더 좋아지거든. 그때 가서 내가 박수를 치든지 하겠다. 이렇게 한, 이거 좋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내 발꼬락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당장에 내 가슴에 여기에 멍울이 하나 사라져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벌곡에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왔는가 하면, 그 아들이 차를 몰고 왔고, 그 옆에서 두 사람이 부축을 해가지고, 차에 그냥 거의 안고 이리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차에서 못 내립니다. 아들들이 내려가지고 먼저 우당탕 하면서 아버지 걸어 내리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양쪽에서 겨우 끌고 안에까지 왔어요. 우린 원장님하고 상의했어요. 저 사람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거 놔뒀다가는 119 실려가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른 사람은 괜히 동료만 일어나고 일이 안 돼. 그죠? 예. 그래서 돌려보냅시다. 그런데 당장 돌려보내려고 하면 이거 왔는데 미안하니까 한 이틀 겪어보고 할 만하면
하고 안 되면 돌려보냅시다. 상의했어요. 이 사람이 부인이 너무 적극적이라. 부인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겠다. 나비도 없거든요. 한 3일 됐는데 혼자서 운동장을 뜁니다.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좋아가지고 부인도 좋아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저 보세요 뛰입니다. 뛰어요.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본인을 보고 물었어요. 어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모르니까 한 개도 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개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강조해가지고 한 개도 그냥 안 좋아졌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한 개도 붙여가지고 한 개도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가 질려가지고 말이에요. 아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 다음날은 운동도 너무 잘해요. 그 다음날 딴 사람이 또 물었어요. 또 한 개도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가는 날은요, 청년처럼 달라졌습니다. 부인은 막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났습니다. 이제 다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은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한 개도 안 좋아졌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겸손한 건가? 이게 뭐 유교 문화인가? 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한 보름 후에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난 이걸 보면서 자, 그래. 한 개도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마귀가 한 거였구나. 이제 늦게서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됐어. 아, 마귀가 대변하고 있었구나. 결국 본인에게 암시를 합니다. 안 좋아졌다 암시하고 또 주변에 듣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막 살라고 죽을 악을 쓰면서 뛰어서 그래서 뛰었구나.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생각. 그런데 문제는 그 환자가 죽고 나니까 부인도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 부인이 막 감사합니다 맨날 와서 감사합니다 다 났습니다 이래놓고는 집에 가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 후회합니다. 거기 간 거를 후회합니다. 이야, 난 이 얘기 들으면서 이야, 마귀가 지독한 놈이다. 사람을 꼬아도 이렇게 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발꾸라 끝만 좀 좋아져도 좋아졌다고 난리를 피우세요. 박수치고 막 난리를 쳐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내 혼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온 데 퍼져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걸 제가 저기서 경험했거든요. 미국에 저기서 디톡스 할 때 그게 그 어디에 그게 스프링에 사하라 온천장에 거기서 할 때 거기 아침에 자고 나왔어요. 백납병 환자가 왔어요. 백납병 환자 얼굴이 하얀 종이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하얀 사람이 왔는데 눈썹도 하얗습니다. 이런 사람이 됩니까? 여자들 얼굴 하얀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하얀면요, 낮에 봐도 머리가 번쩍 들려요. 겁나요, 낮에 봐도. 밤에 보면요, 뒤로 넘어져요. 이 사람이 왔어요. 한번 해봅시다. 아, 그렇게 했는데, 아. 관장을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옆에 사람이 도와줍니다. 두 사람씩, 한 방에 두 사람, 침대 두 개라 두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잘 돼요. 예. 그래가지고 도와주러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된대요. 누가 좀 와보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같이 나하고 절역하는 집사님이 거기에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아무리 이어도 안 돼요. 들어가면 꼬부라져 뒤로 끝이 되돌아 나오는 거예요. 뜨거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만져보니까 배가 처음에 첫날 얘기했죠. 요거 한마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보고 와보라 해서 그러면 한번 허가를 맡아보라고 내가 가도 되겠는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눌러보니까 역시 요 한마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 마사지기 그럼 사와가지고 마사지기 사와가지고 하루에 두 시간씩 위에 타월 하나 덮어가지고 배를 드르륵 이랬더니 드디어 그날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엄청나게 쏟아져. 예. 2주 동안에 반 정도가 물렁해졌는데 2주 하고 나니까 얼굴이 본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관장이 아직도 반도 안 됐습니다. 만져보니까 반은 물렁물렁해지는데 반은 빡빡한 상태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관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관장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전부 장 속에서 만드는 질병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며칠 동안 하면 되나요? 예. 나는 며칠 걸릴까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4개월, 어떤 사람은 1년도 나와요. 숙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래요. 숙변을 제거하고 싶은데 나는 몸무게가 38kg밖에 안 돼요. 38kg밖에 안 되는 내가 더 굶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그날 보여줬죠. 19살짜리 여청년. 이 아이는 키도 작아요. 조그만해. 안 컸어요. 재생 불량성 빈혈. 이 아이는 4개월 동안 관장했습니다. 뭐 그 혈압이 높은 혈압이 38이에요. 85. 높은 혈압이 85밖에 안 돼요.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것도 피가 엉겨 붙은 상태로 혈압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게 85예요. 그렇다면 피가 맑아지면 더 내려가겠어요? 그 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개월 동안 식사 하나도 안 하고 젖만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4개월 관장 딱 마치고 나니까 높은 혈압이 85였던 혈압이 110으로 올라갔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고친 거예요. 재생불량성 빈혈은 피가 안 만들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가 맑아지면서도 피는 혈압이 높은 혈압이 110으로 올라갔어요. 정상됐습니다. 예, 관장을 마치고 혈압은 바로 정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 피만 맑아지면 이 사람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 속에 얼마나 썩은 물질이 들어있는 것인지. 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저 이불을 둘러싸고 있어요. 좀 나아요? 예. 지금 봐요. 이불을 둘러싸고 있어요. 왜 저런가 하면 혈액순환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뭉쳐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된 거예요. 음식물이 썩어서 독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추워요. 그리고 내 몸에는 지금 열이 나거든요. 몸에 미열이 날 땐 나는 추워요. 미열이 날 땐 왜 덥지 않고 추울까요? 예? 내 몸은 내게 SOS를 치는 겁니다. 나를 빨리 뜨시게 해주세요. 왜요? 그래야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독을 빨리 내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추위는 사라지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우리는 세심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봐야만 아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우린 스스로 얼마든지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우리가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레몬은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녹이는 역할, 특히 석회를 녹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감자는 피가 엉겨붙은 독을 해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종류가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배즙도 해독제입니다. 감자하고 배즙은 적용을 다르게 합니다. 예? 네? 무는 해독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 사용합니다. 지금 감자를 사용할 경우 똑같이 해독제지만 배를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감자를 사용할 경우는 이 사람이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감자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체력이 도무지 안 돼요. 엎어져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은 감자를 사용 못 해요. 감자에 약간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을 못 이겨요.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즙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 이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를 잘라서 몸무게는 가벼워지겠어요? 이 사람이 왜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에? 심장으로부터 거리가 제일 먼 곳이 혈액순환이 어려워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던 겁니다. 예, 그래서 피가 안 도니까,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피 속에 세균은 많고, 그러면 어때요? 끝이 썩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폐혈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른 거예요. 예. 이 사람, 이런 사람 쉽게 회복한 거 첫날 얘기했어요? 관장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17일 만에 정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예. 이 사람, 우리하고 만났으면 어때요? 다리 안 잘라도 됐어요? 다리 자르는 거하고 안 자르는 거 얼마나 행복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죠? 예.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망막 변성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 망막에, 여기 피가 뻘겋게 고인 거 보여요? 왜 피가 고였어요? 모세혈관이 파열됐습니다. 파열되니까 피가 고일 수밖에, 그죠? 피가 고이면 팽팽할 수가 없거든. 피가 고인 자리가 불룩 올라오고, 불룩 올라오면 망막이 팽팽한 망막이 털렸습니다. 그죠? 거울에, 거울 아시죠? 거울은 팽팽합니까? 울룩불룩합니까? 팽팽해야. 팽팽해야 얼굴이 정상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거울이 꾸불꾸불한 거울을 갖다 놓고 보면 어때요? 얼굴도 꾸불꾸불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망막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바로 망막은 망막면이 팽팽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망막 뒤로 혈관이 흐르는데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맥류처럼 생겨서 부풀어 오르면 그 자리가 부풀어 올라요. 그죠? 그럼 바닥이 꾸불꾸불해져요. 그러면 상이 정상으로 보일 택이 없겠죠. 이게 망막 변성이에요. 예, 요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망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박리. 저건요, 망막이 그냥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렇게 되면 현대의학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 들고 일어난 걸 갖다가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저걸 없애는 거. 이게 수술이 최선의 수술이에요. 저거, 이걸 찢어 없애보면 돼요, 안 돼요?
망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들고 일났던 거, 이것도 정상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걸 정상으로 맞춰진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인체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한다. 인체는 정상적인 유전 지도를 가지고 있다. 예, 그 유전 지도 형태로 언제든지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망막 박리된 사람이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예. 저거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들고 일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껍데기에 들고 일난 거예요. 그럼 제가 본드 체리가 붙여야 되나요? 그러면 돼요? 이거 비정상으로 들고 일난 거는 백혈구가 가서 분해해버립니다. 싹 분해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바닥에 정상으로 깔려서 정상으로 그냥 만들어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세포가 하는 일들이에요. 예. 도배지를 갖다 붙이면 어렵겠지만 세포 한 개 한 개를 바꾸는 일은 쉽습니다. 예. 저런 현상까지도 정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예. 예? 소리가 좋아요? 예. 바람 소리가. 여기 지금 망막인데, 여기 아주 팽팽한 망막인데, 요 하얀 점들 보입니까? 하얀 점들이 뭐 같아요? 석회가 쌓인 게, 석회가. 석회가 여기 왜 쌓였어요? 시금치 삶아 먹어서 석회가 여기까지 쌓였다고요. 저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금치 삶아 먹을 때 내 눈 망막 속에 가서 석회 쌓인다는 건 생각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알면 먹으라 해도 못 먹어요. 그죠? 예,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시금치를 간 크게 삶아 먹은 겁니다. 예? 백내장, 녹내장 똑같습니다. 전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피가 오염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발가락 형태 보십시오. 예쁘죠? 이거 잘생겼어요? 이러면 뾰족한 구두 신기가 편리해요? 요거 다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뾰족한 구두를 신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아무리 뾰족한 구두를 신어도 뼈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은 저게 뼈에 관절에 석회와 요산이 쌓인 겁니다. 비정상으로 쌓인 겁니다. 예, 저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레몬즙을 부지런히 먹고 수족탕을 하면 제 속에 혈관이 늘어나고 그리고 레몬이 들어가서 그 안에는 석회를 녹여내고 그리고 당근, 민들레, 케일즙을 마시면 칼슘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세포 재생을 하면 이게 꼬불락 했던 게 서서히 돌아와서 정상적인 발가락으로 바꿔집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예. O형 다리 아시죠? 예. 젊을 때는 다리가 쫙 발랐어요. 젊은 사람 보면 걸어가는 것만 쫙 발라요. 그죠?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다리가 무릎이 딱 벌어져 있어요. 그죠? 내가 볼 아우리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예. 이게 자꾸 벌어져 있다고. 이유가 뭔가 하면 무릎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릎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얇아진 겁니다. 한쪽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요쪽이, 안쪽이 얇아진 거죠. 관절이 얇아진 겁니다. 그러면 관절이 두꺼워지면 펴질까요? 펴집니다. 나이가 80된 사람도 O형 다리 있다가
정상으로 석회 녹이 되고 칼슘이 공급되면 쫙 파집니다. 예. 중국의 그분 따님이 여기 미국에 이어서 사시는데 벌곡이 거기 왔다가 드디어 이게 굉장히 좋다는 사실, 본인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중국에 어머니가 사시는데 어머니가 허리가 90도예요. 이래가지고 동전주로만 댕기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딸이 이걸 알고는 빨리 녹즙기 사가지고 한 개 보내놓고 다음 달에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까 지금보다라도 빨리 하세요. 예, 얼마든지 펼 수 있답니다. 빨리 하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못 갔어요. 한국에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 한 달 지난 뒤에 가려고 다음 달에 이제 갈 거예요. 준비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허리가 펴졌다. 한 달 만에 허리가 펴졌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딸은 믿었어요. 그래 이제 이모도 한국에 사는데 이모가 자기 집에 왔길래 이모 보고 이제 엄마가 허리가 펴졌답니다. 이모도 이거 하세요. 이러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게 펴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직접 얘기하세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모를 바꿔줬어. 내가 허리가 펴졌다. 이제는 꾸부리가 댕기지 않고 이제 서서 댕긴다. 예. 그러니까 이모가 이제 믿더라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그 다음 달에 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또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한국에. 어머니하고 같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이제는 한 두 달 지나니까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더니 서가지고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허리가 척추, 이게 S자로 된 거 있죠? 척추 척만증? 이것도 쫙 발라집니다. 자세를 삐딱하게 해서 삐딱하게 된 게 아닙니다. 네. 아무리 삐딱하게 한다 하더라도 자세 잡은 대로 그대로 허리가 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자세가 틀렸습니다. 아무리 자세를 바르게 해보세요. 장로님 자세를 바르게 하니까 허리, 목이 덜려 있던가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려. 이게 편하거든요. 내려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안에 있는 관절이 얇아져서 굽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장이 안에 있는 관절이 점점 두꺼워지면 이제 펴지 올라가는 거죠. 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 그렇죠. 왜 그 자꾸 밑에만 봐요? 위에 보지, 그죠? 이제 위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네. 이게 바로 관절의 문제점입니다. 예. 이게, 이 발가락이 저렇게 휘는 거는 요 발가락 바깥에 여기에, 예. 혹이 하나 달렸어요. 이걸 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표현을 해볼게요. 예. 네. 이렇게 되면 굽었어요. 이쪽이 얇아지고, 예? 얇아지고, 요 두꺼워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두꺼워지면 다시 이로 발라집니다. 예, 쭉 발라집니다. 예. 이거는 관절 문제지 자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자들이 구두를 뾰족한 거 신어가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세 문제라고 해서 뼈를 발라야 된다. 아무리 제껴보세요. 발라지나. 평생 제끼고 있어도 절대로 안 발라집니다. 자세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바깥에 혹이 달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조건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바르지 않을 해도 저절로 쫙 발라집니다. 예. 예. 협착증도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협착증 나옵니다. 이제 차첨 차첨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치아가 왜 이렇게 됐어요? 예? 한번 보세요. 이빨은 계속 씹으면 달가요? 안 달가요? 예? 계속 씹으면 달가요. 그런데 80 노인 이빨을 보면 다 달가요? 납작 다 하나요? 다 납작해요? 아니에요. 평생 동안 씹어먹었는데 이빨 모양은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계속 재생합니다. 닳은 만큼 닳습니다. 씹으면 닳습니다. 닳은 만큼 밑에서 유리질이 재생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 딱딱한 이빨이 계속 재생해서 올라오고 또 닳고 재생해서 올라오고 닳고 재생해서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게 납작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재생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재생 안 하겠습니까? 밑에 이빨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막혔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재생 못하죠. 그죠? 그래서 재생 안 해서 닳을 뿐이에요. 바로 당뇨 합병증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되면 석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석회가 저기 막거든요. 당뇨합병증으로 발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신장 이런 데 전부 문제가 다 일어나는데 전부 다 혈관 막힘, 눈까지 합쳐서 전부 혈관 막힘으로 일어나는 게 당뇨합병증입니다. 예. 칼슘은 없고 석회는 많고.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발이 뚱뚱 부는데 눌리니까 돼요. 자욱이 쑥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예. 이 사람의 신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당뇨 환자가 신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피가 끈적해서 신장 안에 피를 걸러내는 그 장치, 이게 막혀서 신장에 피를 못 걸러내고 피는 극도로 오염됐습니다. 극도로 오염되면 어때요? 혈전이 생겨서 혈관 다 막아버리겠죠? 혈관 다 막으면 피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심장이 멎어야 돼요? 심장이 멎어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멎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장을 멎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체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외부로부터 물을 흡수하라. 나갈 물을 나가지 말고 몸에다 물을 모으라. 물을 모아놓은 게 부종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게 물이 안 나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물이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 피가 오염됐다. 그 말이에요. 예. 사모님 지금 다리가 부종이 있다가 부종이 빠졌어요. 예. 마사지가 빠졌다 했는데 사실은 마사지가 빠진 게 아닙니다. 피가 맑아지면 빠집니다. 복수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피가 맑아지면 내 몸에 물을 모아놓지 않습니다. 예. 내 몸에 물이 필요할 때 제일 작게 모으는 방법이 발등에 물을 모으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모아놔야 되겠다. 몸이 결정하면 그 다음에 장딴지에 모으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그러면 넓적다리에 필요해요. 이것도 안 된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때 배에다 물을 고우는 게 이걸 우리는 복수를 해요. 복수나 발등에 물이 고우는 거나 원리는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단지 배에 복수가 찰 정도 같으면 대단히 심각하게 많이 오염됐다. 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수를 빼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피를 깨끗하게 하면 빠집니다. 예. 이 사람은 안면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봐요.
요거는 2000년대 사진. 청년이에요, 그죠? 2006년, 불과 6년 만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어때요?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아들 같죠? 6년 만에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이게 당뇨가 심해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금방. 예. 당뇨 합병증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은 막히고. 그죠? 이건 뭐예요? 당뇨 합병증은 당뇨 합병증은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는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울증은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칼슘이 부족하면, 이건 공식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하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다음은요? 귀신. 그 다음은요? 사망. 칼슘을 부족하게 한 것은, 부족한 게 한 것은 쭉 가면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누가 이걸 원해요? 마귀가 가르쳐 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칼슘이 부족하려고 하면 시금치를 삶아 먹어야 돼요. 생으로 먹어야 돼요. 삶아 먹으면 이렇게 돼요. 예. 시금치를 삶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가 가르쳐 주는 방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예, 우울증. 평생 먹어도 과잉이 안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과잉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많이 먹으면 칼슘이 많이 쌓여서 안 된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진짜 마귀 드시네요. 예, 이제 배워보면 이제 흑백이 이제 가려집니다. 그죠? 이제 보입니다. 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때요? 젊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지금 이거 봐요. 머리를 잔뜩 쥐고 지금 잔뜩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저렇게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이 된 이유는 칼슘이 부족합니다. 왜 칼슘이 부족할까요? 예, 시금치를 삶아 먹기 때문에 칼슘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 요건 뭐라고 썼어요? 석회화. 석회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뼈가 석회화됐다. 석회화된 뼈는 엎어지면 뼈가 부서진다. 그렇죠?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관절이 석회화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무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왜 관절은 석회화 안 되고 뼈만 석회화될까요? 왜 그래요? 관절은 물렁뼈예요. 그죠? 뼈는 뼈인데 물렁뼈. 그죠? 예. 이게 항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물렁뼈고, 물렁뼈의 재료는 칼슘입니다. 예. 근데 관절의 재료를 칼슘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절의 재료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뼈를 형성하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뼈가 형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뼈에서 단백질이 있습니다. 예. 뼈건 관절이건 다 단백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관절은 단백질로 형성됐고 뼈는 칼슘으로 형성된 게 전혀 아니라 똑같은 재료인데 하나는 물렁하고 하나는 딱딱한 것 차이만 있는 겁니다. 예. 비례해서 콜라겐 성분이 관절은 더 많고 뼈 속에는 콜라겐 성분이 오히려 좀 적을 뿐이고
요 몇 가지 차이로 가지고 물렁뼈고 뼈고 이 차이예요. 예. 그러면 내 피 속에 칼슘이 부족할 때 뼈로부터 칼슘을 빼냅니다. 예. 그러면 녹여내는데 딱딱한 뼈에서 녹여내는 게 쉬울까요? 물렁물렁한 관절에서 녹여내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관절의 걸 먼저 녹여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가 뱃속에서 클 때 자기 몸에 있는 칼슘을 다 줬는데 부족해. 이제는 천상 피 속에 있는 거 아주 부족하니까 천상 녹여내야 합니다. 녹여내는 거를 뼈 속에서 녹여내는 게 아니라 관절에서 녹여냅니다. 그러면 어머니 관절은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골다공증이 된 데다가 석회를 먹으면, 칼슘을 먹으면 칼슘이 다시 제 위치에 들어가면 되는데 칼슘을 안 먹고 석회를 먹으니까 그 위치에 석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절이 석회화가 되는 겁니다. 관절이 석회화가 되기 전에는 관절이 물렁물렁합니다. 이게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석회화가 됐기 때문에 굳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엎어졌을 때 뼈가 부러졌어요. 기부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나비뒀다가 풀렀더니 이게 굳었어요. 어때요? 펴져요. 굳었어요. 굳어지는 이유는 내 관절이 석회화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사람은 한 달 동안 기부술 해도 안 굳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요가를 하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모른다. 사람은 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무합니다. 왜냐하면 요가는 관절 운동이에요. 예. 내가 관절 하는 운동을 뭐 여기 다리가 일로 넘어와서 이리 와 내려와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게 다리가 넘어와서 이리로 걸쳐 있어. 다리 사이에서 얼굴이 내리고 있더라고. 이게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뼈가 관절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절이 굳어져서 못하는데 굳어지는 이유가 석회화됐기 때문이에요. 석회화된 걸 자꾸 사용하면 점점 더 강하게 사용하면 점점 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석회화된 사람이거든요. 그 요가를 하니까 점점 더 많이 굽어서 이제 다리가 점점 올라와서 이제 이끄지 넘어오는 거죠. 네. 사람이 석회화가 되지 않았으면 요가를 해야 넘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높은 데서 탁 떨어졌을 때 인대가 늘어났다, 관절이 뭐 부러졌다, 관절이 다쳤다 한 얘기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부드러워 가지고 뭐 안 생겨요. 근데 이게 뻣뻣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인대가 척 늘어나고 웬만하면 관절이 뭐 벗어나고 문제가 생긴 이유는 전부 석회화 때문이었습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상으로 먹고 정상으로 살았으면 석회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요가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요가 안 해도 요가하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운동을 하면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관절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유는 운동해야만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었다. 문제는 내게는 석회화가 돼 있기 때문이다. 석회화된 이유는 시금치를 삶아먹기 때문이다. 시금치를 삶아먹지 않았으면 석회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고로 요가란 사람한테 원래 필요한 게 아니었다. 네. 석회화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어디예요? 유방인데 어때요, 이게?
쩍쩍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을까요? 이게 진짜 이렇게 된 유방은 없어요. 그러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석회가 들어가서 쩍쩍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안에 보면 석회가 쌓였어요. 석회가 쭉 쌓였어요. 예. 석회가 많이 쌓였어요? 왜 석회가 여기 와서 쌓였을까요? 예? 애기 먹이려고. 모유를 통해서 애기한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애기도 석회화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애기가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벌써 석회화가 시작됩니다. 예. 석회화 관절.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이 정리해 놓은 거 찍어다가 집에 갔다가 쫙 정리가 벽에 하나 딱 붙여 놓으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이 지도는 전 세계에서 제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리였기 때문에. 예. 그건 제가 만든 지도예요. 질병 지도. 예.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생기는 각가지 방법. 예, 제가 상담할 때 몇몇 분한테 이거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모두에게 그냥 다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 여기 앉은 분 중에 한 분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 예, 골다공증, 관절, 인대, 신경, 뼈 이걸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 내 몸의 천연 치유는 바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를 시작했을 때 칼슘을 가지고 천연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칼슘이 없으니까 전성할 수 없이 석회로 했어요. 그래서 관절과 인대와 뼈가 석회화가 된 겁니다. 이걸 사용하면 관절염, 인대 파열, 뼈 골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증, 정신분열, 귀신, 사망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우울증이 되면 스트레스, 부정적 사고 방식. 신경이 예민하면 신경통 되지만 요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불면증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독이 생기고 독 생기면 간이 예, 간 세포가 파괴되고 그러면 간 기능이 약화되고 예, 그러면 소화 불량, 해독 불량, 25,000여 효소 생산 불량 그러면 독이 축적되고 혈전 생기고 결국은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납니다. 예. 칼슘이 부족하고 독소가, 요 독이 있잖아요. 그죠? 요 독소가 플러스 되면 골수가 약해져서 혈액 생산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적혈구 생산이 안 되면 저혈압, 백혈구 생산이 잘 안 되면 저항력 저하, 혈소판이 잘 안 되면 지혈이 잘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면 산성피가 되고 저항력 떨어지고 그래서 알러지가 생기고 염증 생기고 이게 바로 암으로 이어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몸의 대책이 바로 갑상선을 이용합니다. 갑상선에서 빨리 티로신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칼슘을 빨리 흡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칼슘 나가는 걸 방지하고 이게 티로신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티로신 호르몬이 만들어지도록 지시했는데 말을 잘 들으면 항진증 말을 지시는 했지만 갑상선 자체가 신동치 않아서 제대로 못하면 저하증 왔다 갔다 하면 염증 그게 심해지면 갑상선 암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다 여기 앉아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 요 지도를 자세히 보면 자기 병명을 요 끝에 있는 게 전부 다 병명이에요. 요렇게 요 끝에 게 전부 병명인데 요 병명을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거꾸로 쭉 들어가면 질병의 원인이 판단됩니다. 예. 네. 요렇게 코스를 색깔별로 분리를 해놨어요. 알아보기 쉽도록. 예. 네. 여러분 요거 하나를 가지면 이제 병의 원인 분석하는 거 쉬워집니다. 예.
요 안전분이 누구든지 이우제 누가 아프다 하면 요 지도를 가져와서 딱 살펴보면 어때요? 딱 나옵니다. 결과가 딱 나옵니다. 예. 자, 여기 어디예요? 무릎 관절이에요. 무릎 관절이 보면, 예, 위에, 무릎 관절이 아주 동글동글한 게 뭐 좋아요, 그죠? 아주 생생하고 좋습니다. 밑에도 아주 받침을 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움직이면 매끌매끌하게 잘 움직이면서 건강한 무릎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앞에 여기 뼈가 하나 있고, 뼈에서부터 위에 근육으로, 요 뼈에서부터 밑에 뼈로 연결된 거 있죠? 예, 요거. 예. 이 뼈는 앞에서 본 거. 예, 요거는 요 무릎뼈를 위로 제키놓고 본 거. 예. 예, 밑에 C로 반달로 된 거 있어요, 요거.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반월상 연골. 예, 이 반월상 연골이 흔히 고장나는 연골입니다. 네. 반월상 연골이 웬만하면 이제 터져가지고 바깥으로 쫓아나옵니다. 예. 예. 요렇게 반월상 연골이 탁 찢었습니다. 요 정도 찢으면 통증이 있고 많은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요게 완전히 여기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 어떻게 돼요? 눌려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 이거, 이쪽에, 이게 인대를 누르고, 살을 누르고, 이쪽에 통증이 생겨요. 그럼 수술하면 어떻게 수술해요? 바깥에 튀어나온 걸 가위로 이만큼 돌려 베풀어요. 그럼 끝났어요? 그, 저걸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위로 돌려 비우면, 어째서 그게 정상이 된단 말입니까? 네. 그 수술은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차라리 이거는, 붕대로 묶어가지고, 이게 튀어나온 걸 묶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다리를 이렇게 밀게 하지 말고, 넓혀요. 지금 이게, 다리는, 여기 인대가 이렇게 땡기고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긴장하면 자꾸 더 땡겨요. 그래서 땡기면 땡길수록, 이거는 점점 바깥으로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무릎을 넓혀야 됩니다. 예. 넓히는 방법 아세요? 무릎이 고장난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안 가르쳐도 되겠죠? 그래도 가르쳐줘요? 침대에 이런 장치가 있어요. 침대에 눕고 어깨에다가 이거 걸어가지고 침대에 묶어놓고 이 다리를 발목에다 묶어가지고 들어가서 끝에다 도로리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다 끈 묶어가지고 추를 하나 달아놔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한잠 자면 지금은 우선 땡기가 내가 의식이 있으니까 땡기지만 잠들고만 할때 의식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늘어납니다. 쭉 땡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날 때 그때 우리가 당근 민들레즙을 충분히 먹고 레몬즙을 먹으면 이 속에 있는 석회를 녹여내고 그리고 칼슘이 들어가면 요걸 재생해버려요. 그러면 정상으로 딱 치료돼요. 예, 여기, 가위로 돌리 배가 쫄뚝쫄뚝 하고 댕기는 것보다는 그거 하는 게 훨씬 쉽고 정확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이러다가 제가 병원학이 생겼습니다.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예, 이 보세요. 예, 지금, 예, 관절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봐요. 닳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세포 재생을 안 한 겁니까? 세포 재생을 안 한 거지. 이게 닳아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체는요, 절대로 닳아서 못 쓰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이빨도 마찬가지예요. 닳아서 못 쓰는 거 없습니다. 예. 세포 재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요 깨끗한 이유는 여기 세포 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세포 재생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세포재생을 안 했어요? 골이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고 피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재생을 못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제는 세포재생을 못하다 못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뼈가 이제
관절이 하나도 없어지고 뼈끼리가 이제 맞부딪혔습니다. 뼈골이 맞부딪혀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뼈가 부서져가지고 뼈가루가 여기저기 막 흩어졌습니다. 그죠? 통증이 심해요? 예,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 그 미국의 LA에서, 예, 주유소를 하는 사람인데, 아마 자유당 때 아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을 이민을 온 것 같아요. 25년간 주유소를 했대요. 주유소를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무릎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차를 타고 우리 힐링센터 그게 왔는데, 사하라 온천장 그게 데려왔는데, 걸음을 못 걷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양쪽에 부축해가지고 일어내키니까, 이게 구부러진 채로 일어나요. 들려요. 예. 구부러진 채로. 왜냐하면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한번 펴고 오를 때마다 통증이 심하고, 마음대로 펴지고 오르지고, 잘 안 돼요. 예. 한참 있으니까 점점 펴져가지고 다리가 놓였어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양쪽에 부축해가지고 걸어가는데 떨그럭떨그럭 하는 소리가 옆에 사람한테 들려요. 그 나무를 끼워 맞춰 놓은 것 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 왔어요. 이런 것도 됩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요, 서울대학교 약대 출신이에요. 서울대학병에서 병원에서 수년간 약사로 근무했습니다. 나는 내 류마티스 관절염이 절대로 안 난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 온 사람이, 이거 나으려고 온 사람이 그 소리를 왜 했겠어요? 남편하고 딸이 억지로 데려왔지만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이거 시작했습니다. 예. 발바닥 밑에 발가락하고 발하고 연결되는 뼈 있잖아요. 그 뼈에 주먹만한 혹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무릎만 가지고도 걸음을 못 걸을 텐데 이게 하나 혹이 생겼으니 걸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양, 이 손은 마디마디마다 꼭 뱀이 개구리 잡아먹은 것들. 불룩불룩불룩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뼈입니다. 딱딱한 뼈예요. 무릎에도 딱딱한 뼈. 전부 다 딱딱한 뼈인데, 5일 됐어요. 즙을 마시고 5일 됐는데, 이게 딱딱한 게 물렁물렁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됐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마치고 2주 만에 이 사람이 가는데 휠체어 내비리고 걸어갔습니다. 2주 만에. 예, 걸어갔는데 무릎에 떨그럭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관절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체라고. 예,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천상이 여기에 싹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요 쇠로 하나 해봤든지 플라스틱을 달아가지고 그래야 되지 저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체는 아니더라고. 난 이 사람을 보면서 인체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못 고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죠? 원칙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예. 네. 여기에 지금, 이걸 보면서 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예. 네. 그 사람 그러고 고쳐가지고 가고는 고맙다 소리도 한번 안 하더라고요. 서울대학 출신은 그런가 모르지만. 자존심이 뭐, 쎄가지고 보통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예. 어깨가 저래 되면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대요. 예. 제가 전에 한번 겪어봤거든요. 여기 오른쪽 어깨가 얼마나 아프죠? 이거 잡고, 이 팔도 못 흔들어요. 이걸 억지로 주머니에다 팔을 집어넣고요. 요 좀 흔들리도 아파요. 이쪽 손으로 잡고 가는데, 사람 많은데 가면 옆으로 가야 돼.
혹시 이거 대이면 안 되기 때문에. 대이면 기절초풍합니다. 봐서. 예. 왜냐하면 회전 근개가 파열됐습니다. 예. 이 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예. 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인대에 돌이 쌓였어요. 인대에 돌이 쌓이는 거 보이죠? 인대에 돌이 다 쌓였어요. 이 돌 쌓인 이 자리에 이 인대는요 원래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명주시를 이 명주시를 수만 가닥을 갖다가 연결해 놓은 것 같아요. 저게 뭘 하나 이렇게 커다란 게 있는 게 아니라 명주시를 수만 가닥을 갖다가 연결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석회가 쌓였다면 그 명주실 한 개 한 개 어떻게 됐어요? 힘이 없어요. 그 자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회전 근개 파열입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심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 이렇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움직일 때마다 이게 통증이, 이 염증이 생겨서 아프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지라도 낫는 거 일도 아니더라. 예. 제가 여기 아파가지고 아주 절금절금 깁니다. 내가 오른손 제비라 내가 일을 안 하면 공장에서 일을, 그때는 직원이 없어요. 내 혼자 했거든요. 이 오른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 근데 일을 당장 해야 되는데 언제 날지 알 수 없어요. 나는 날 것 같은 감은 있는데 언제 날지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급하게 나야 되겠다. 그래 병원을 쫓아갔죠. 가니까 여기에 주사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좀 뜨겁게 하더니 여기에다 전기 기계를 하나 달아가지고 어깨가 덜썩덜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낫는가 했더니 그래 누워있으래요. 그래 누워있었는데 하루에 3시간씩 누워있어 덜썩덜 하면서 3시간 누워있는데 일주일 가도 한 개도 변하지 않아. 똑같아. 처음과 같이 똑같아. 조금씩 나으면 아 이제 낫겠지 않는데 일주일에서 똑같아. 시간만 내는 건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때려쳐버리고 집에 가서 여기 와서 3시간 앉아있을 바에 내가 집에 가서 3시간 내가 치료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집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3시간 동안 여기 뜨거운 물을 퍼부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난 기껏 해봐야 한 20분 정도 뜨거운 물을 퍼부었습니다. 샤워 틀어놔놓고 뜨거운 물을 퍼부었어요.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팔이 빙빙 돌아갑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괜히 그 일주일 동안 가서 이게 달썩달썩하고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대단한 치료인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 인체는 조건을 맞춰주면 회복이 너무너무 잘 된다. 이렇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떨어진 거 이거 다 그냥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예, 이게 인체예요. 우리가 인체를 너무 무시합니다. 예, 하나 자동차 타이어 모양으로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는 닳으면 어때요? 갈아여야 돼, 그죠? 사람도 자꾸 뭐 잘못되면 갈아열 생각하는 거예요. 간도 잘못되면 떼내버리고 나무 간 갖다 여차, 신장도 갈아여차, 눈도 갈아여차, 내중에 가면 머리도 바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잘못하면 머리도 바꾸기 생겼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면? 예, 여기 보세요. 요게 아킬레스건, 인체 중에 제일 굵은 인대가 이거예요. 예. 인체가 전부, 인체 힘이 저게 다 있어요. 우리가 이게 뒤에 무릎, 뒤에 뒤꿈치를 들고 있는 힘은요, 전부 이 힘이에요. 이게 딱 버티기 때문에 예, 들 수 있어요. 저게 뚝 떨어지면 안 들립니다. 못 걸어갑니다. 예. 바로 모든 인대는 근육과 뼈를 연결합니다. 예, 보이죠? 이때 이거는 무슨 뼈예요? 발 뒤꿈치 뼈, 그죠? 발 뒤꿈치 뼈하고 장딴지 근육하고 연결된 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예, 이게 인대입니다, 인대. 인대가 전부 주성분이 칼슘으로 돼 있다는 거. 칼슘이 부족하면 인대가 약해요, 튼튼해요. 예, 골다공증 돼가지고 이사기가 이 골다공증이 돼가지고 석회가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인대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 발 전부 다 인대로 돼 있어요. 예, 여기 보세요.
발 보면 전부 뼈가 동그라미 다 연결됐어요. 그죠? 그거를 연결하는 선이 전부 인대로 다 엮어놨어요. 인대로. 인대. 예, 발바닥, 요건 발등도 전부 인대예요. 그죠? 전부 인대로 다 엮어놨습니다. 저 인대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냐. 예. 인대를 약하게 하려고 하면 시금치를 어떻게 먹으면 약해져요? 삶아 먹으면 약해져요. 예. 시금치를 시건 삶아 먹고 등산을 부지런히 댕기면 발이 좋아지나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등산만 부지런히 가면 근육이 좋아지고 인대가 좋아지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운동을 아무리 해도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석회를 먹고 칼슘을 안 먹으면 저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손목도 똑같아요. 손도 전부 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저 힘이 전부 다 인대하고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인대. 전부 인대입니다. 손등에 인대 보이죠? 예. 아킬레스건 떨어진 거 보세요. 이거 말짱한 게 전체가 쭉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 어디라고요? 테니스 엘보. 예. 여기 뼈에서부터 근육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시커먼 거 보여요? 석회가 여기에 쌓였습니다. 이 사람이 테니스를 치면, 테니스 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쳐요? 건강해지려고 치는데 바로 테니스 엘보 저거 병이 생기게 됩니다. 석회를 녹여내고 칼슘을 충분히 공급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점점 좋아지겠어요. 그죠? 예. 축구 선수가 운동을 우리보다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운동만 많이 하면 튼튼해지는 것 같으면 축구 선수가 발목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절대로 생기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축구 선수 치고 은퇴할 때 발목에 부상 없이 은퇴한 사람이 없어요. 딱 발목에 부상이 있어서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은퇴합니다. 발목, 무릎 전부 인대 관절에 문제가 다 생겨요. 왜 그래요? 이 사람도 시금치 삶아 먹거든. 예. 자, 여기는 뭐예요? 예, 신장, 관절, 전립선, 인대, 건섬유, 이 모든 어떤 한 부분이라도, 예, 혈관이 막히면, 시금치 삶아 먹은 혈관에 막히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전부 병명들이에요. 그죠? 예, 신장에, 관절에, 전립선에, 인대에, 건섬유에, 예. 전립선 혈관이 막힌 게 전립선 비대, 예, 전립선 염,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이에요. 그죠? 예. 이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신장이에요. 예, 신장 안에 망치 머리처럼 생긴 거 보여요? 예, 신우에 생긴 거, 요. 요 석회입니다. 이 석회가 쌓였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요 방광이에요. 방광 안에 동글동글한 거 보여요? 저게 뭐예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 그거예요. 저게 뭐예요? 여기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왜? 목에 이렇게 하는 거. 진주. 저게 진주예요. 진주를 만들고 싶거든. 시금치를 많이 삶아 먹고 땅에다 계속 굼불면 저 동글동글하게 지금 만들어져요. 저거 꺼내가지고 끼면 돼요. 석회가 만들어지는 이유예요. 여기 석회를 전부 다 빼가지고 밑에 주르륵이 나눴어요. 예, 요 나눴어요. 한 분은 스님이 상담을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 사리가 좋습니까? 좋지요. 사리가 왜 좋습니까? 물으니까 사리는요, 스님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돌이 됐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돌이 되나요? 예,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사리를 본 일이 있습니까? 봤대요. 그러면 요거하고 사리가 같아요? 틀려요? 물으니까 똑같대. 근데 설명했어요. 이거는 지식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니고 스님이 산에서 산나물하고
시금치를 삶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거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설명했어요. 봐요. 아이들이 선임을 그리라고 하면 머리를 이렇게 그리놓고 머리카락을 그려요 안 그려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스님이 대개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대개는 머리카락이 없거든. 왜 없어요? 스님이 머리카락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산나물을 많이 삶아 먹어서 모근으로 들어간 혈관이 막혀서 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난 사람은 이제 그거 몇 개 나는 거 그냥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싹 잘라버리죠. 그렇게 반짝반짝 한 거예요. 예. 예, 신장 결석. 이 전부, 이거 봐요. 동전. 여러분, 요게 25센트 짜리예요? 10전짜리. 10전짜리예요? 예. 10전짜리 동전 크기하고 요거 비교해 봐요. 이게 신장 안에 있는 결석이 이렇게 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결석이 하얗습니다. 그죠? 왜 생겼어요?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생긴 거예요. 예. 네. 예. 네. 결석들 보세요. 담낭 결석 쫙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죠? 예. 네. 스님이 만약 이렇게 이만큼 나왔다 하면 어때요? 예. 네. 대단한 스님이에요, 그죠? 고성이라 해요. 저놈을 탑 안에다가 연화놓고 돌아다니면 그 새벽마다 돌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저 돌이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그죠? 지가 다, 이게 그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에 입학하게 해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럴 시간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들한테 녹즙을 한 컵 갈아먹이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예. 그랬으면 진짜 서울대학에 입학했을 거예요. 예. 신장 안에 결석 보세요. 이건 뭐예요? 방광이에요, 방광. 이 방광은 소변이 찰 동안까지는 늘어나고, 소변 안에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쫙 짭니다. 쫙 짜요. 요 바깥에 근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바퀴로 근육이 요 방광을 한 바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 근육이 줄어들면 쫙 방광이 줄어들면서 짭니다. 그 저 안에 있던 소변이 앞으로 쫙 나가요. 예. 사람들은 저 소변이 앞으로 쫙 나가면 야, 힘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왜 힘이 좋은 거예요? 근육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근육이 좋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기로 들어가는 혈관이 건강하면 이게 건강해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 안에 있는 근육 안에 있는 혈관 안에 거의 80%가 석회로 가득 찼습니다. 석회로 가득 차면 지금 방광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콘크리트 해놨다, 이 말이죠? 안 움직여요. 안에 소변이 차가지고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축소해야 되는데 축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근육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생기고 소변 안에 조금 차면 늘어나야 되는데 또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어나면서 통증, 줄어들면서 통증. 그러니까 소변 안에 많이 고울 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면 소변 보고, 조금만 차면 소변 보고, 이래서 하루에 소변을 낮에 70번, 밤에 30번. 잠 자요, 못 자요? 여러분 지금 밤에 잘 때, 예, 대체 중인 사람 밤에 잘 때 6컵 먹으라 하니까, 그러면 잠은 언제 자고요? 이러는데 이 사람 30분 소변 보러 갑니다. 가면 소변은 보는 게 아니고, 찔끔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울 떨어지면 또 끝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지금 있었는데 이분을 우리 집에 모셔다 놔놓고
포도즙하고 그냥 실컷 먹였습니다. 조체 중이에요. 포도즙을 먹이고 레몬즙을 잔뜩 먹였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위생병원에서 검사했거든요. 예, 검사하니까 80% 맡기다던 사람이 가니까 말짱하게 새 방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은 소변이 정상입니다. 살아났어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살아났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레몬 좀 먹이고 포도 좀 먹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예, 녹즙 좀 먹이고. 근데 다 살아났어요. 예. 음식하고요? 예? 당연히 음식하고. 예. 지금 이거 병원에 가면 고쳐요, 못 고쳐요? 병원의 진단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이건 대책 없습니다. 이걸 잘라 없애버리고, 방광이 잘라 없애버리고, 여기 호수 하나 꼽아가지고 바깥에 주머니 차야 됩니다. 여자분이 아직도 죽을 나이가 안 됐어요. 근데 소변자루 하나 차고, 여기 가득하면 소변 또 화장실에 버리고 또 여기다 차고,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래 살 거를, 예. 딱, 곤치가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방광에만 혈관 청소가 됐을까요? 뇌 안에도 청소가 됐을까요? 뇌 안에도 청소가 됐습니다. 예. 미국에 여기에, 목회를 하시는데 하도 우리 교우님들이 대접을 잘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해가지고 가서 국수도 사주고 또 뭐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전부 혈관 다 막았던 거죠. 예. 여러분, 목사님 가시거든 이런 거 사주지 말고 녹즙 짜주세요. 그죠? 그게 최고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과일즙, 녹즙. 아, 이게 최고 대접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린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줬지만 사실은 그게 목사님 질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환자가 됐습니다. 예, 이거 봐요. 방광 안에 돌이 쌓인 거 보세요. 이게 잔뜩 쌓였어요. 이게 소변 나가는 구멍, 요것만 다 쌓였어요. 이 사람이 소변만 볼록하면 여기 앉아서 여기 쭈그려 앉아서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담낭 안의 결석. 여기에 멀쩡한, 이 담낭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담낭 안의 결석생이다가 담낭 덜렁 잘라내면 평생 불구자예요. 예. 담낭 안의 결석 보세요. 돌이 생겼어요. 담낭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 저 안에 있는 돌이 다, 담낭 벽을 찔러가지고 염증이 되겠어요? 예, 염증이 되니까 헐어가지고 보세요. 엉망진창 됐죠? 결국 이 고칠 재간이 없으니까 돼요?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인체 회복력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다. 예. 인체 회복력은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예.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돌 생긴 건 할 수 없습니다. 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생포도즙을 먹는 게 아주 좋습니다. 생포도즙.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밤에 즙을 짤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생포도즙을 삶은 포도즙을 공급한다. 그건 괜찮습니다. 한국 포도하고 미국 포도하고 달라요? 네, 맞아요. 예, 좋습니다. 껍질째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레몬즙하고 포도즙하고 레몬즙, 포도즙 같이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신맛입니다. 왜? 네, 담낭결석. 탄탄한 거 있어요? 아, 굵은 거 있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이거 녹여내는 거 안 어렵습니다. 레몬즙을 좀 많이 먹으면 이 레몬즙이 담낭에 담깁니다. 담낭에 이 돌하고 같이 담겨 있으면 설설 녹겠죠. 레몬즙 먹을 때요. 레몬즙 마실 때 레몬을 그냥
저는 레몬 다섯 개, 아무것도 안 섞고 레몬 다섯 개 그냥 마십니다. 예, 공복이에요. 마셔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물 섞어가지고 마시면 별로 자극도 없고 좋습니다. 예, 저는 예? 아, 같습니다. 예, 나는 위염이 아주 심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침 식사하고 10시만 되면요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쓰리하고 아파서 못 견디던 사람이에요. 그때 되면 입술이 하얗게 되고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위염을 지금은 깨끗하게 고쳐서 레몬 다섯 개를 물 안 타고 그냥 마십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요. 항상 공복인데 식사를 했다면 3시간 후부터가 공복입니다. 3시간 후부터 다음 식사 30분 전까지가 공복입니다. 아, 그냥 마셔도 상관없어요. 물을 꼭 먼저 마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담낭 결석 봐요. 한 통 잔뜩 담겼어요. 한 통 잔뜩 담겼어요. 야무지게 채워놨죠. 예. 이렇게 돼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색깔이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 석회 같은 건 석회는 흰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석회는 흰색이에요. 이 사람의 담낭 결석은 빌리루빈성 결석입니다. 예, 이 사람은 간 경화거나 간암 환자입니다. 예, 빌리루빈성 결석은 습관성 돌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깨냈는데 올해 또 생겼대요. 이게 습관성 돌인데 습관성 돌은 석회는 없습니다. 대개가 빌리루빈성 결석이고 이런 습관성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간 기능이 안 좋아서 혈액 파괴가 많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저혈압, 피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예, 여기는 지금 현재 담낭에서 돌이 녹아 내려와 가지고 여기 지금 딱 막았어요. 예, 요 문을 딱 막았습니다. 그러면 담접산이 내려오다가 막아서 못 내려가겠죠? 그러면 위로 역류하면 토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여기 오른쪽 이쪽이 아프면 아 돌이 막혔구나. 예. 이 돌 녹일 수 있을까요? 예, 돌 녹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신장의 위치. 여러분이 신장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앞에서 본 사진, 요거는 뒤에서 본 사진. 예. 아, 여기 뒤에서 본 사진. 여기 앞에서, 이거 앞에, 이거 거꾸로 잘못했네. 예. 요게 남자, 요게 여자인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신장 결석, 망치처럼 생긴 거. 이거 전부, 예. 시금치를 삶아 먹었고. 요 돌 색깔이 요런 거 있죠? 이 사람도 지금, 간 경화 환자거나 그렇습니다. 예. 돌 보세요. 돌 많죠? 진짜 돌이죠. 예. 여 한번 보세요. 예. 겨울에도 이